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 은하 중심부의 궁수자리 B2 영역과 초기 우주의 신비로운 작은 붉은 점들을 관측하며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궁수자리 B2는 태양 질량의 300만 배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구름으로 활발한 별 생성이 일어나는 우주의 별 공장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별들이 태어납니다. 가스가 중력에 의해 수축하고 압축되어 핵융합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작은 붉은 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은 사실 별이 아닙니다. 대신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강착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 별처럼 밝게 빛나는 천체들입니다. 이런 천체들을 블랙홀 별 또는 강착 원반 천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핵융합이 아닌 중력 에너지로 빛을 내는 셈이죠.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극도로 가열되어 강렬한 빛을 방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별보다도 훨씬 밝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임스 웹이 발견한 더클리프라는 구조는 이러한 초기 우주 블랙홀들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 아닌 블랙홀 강착으로 빛나는 이 천체는 우주가 더 효율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은혜도 이런 가짜 별이 숨어 있을지 모르죠.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저 별들 중에도 진짜 별이 아닌 블랙홀 별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